내가 언니 막 불안해갖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면서 막 내가 막 정신없이 너무 있었거든. 근데 언니는 사람한테도 상처도 굉장히 깊고요. 그냥 언니 솔직히 세상에 원망하지. 응? 저 언니한테는 그냥 세상 자체가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응?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나예요? 이런 왜라는 질문들이 너무 언니한테는 늘상 있어, 마음속에. 네. 나, 왜 하필이면 나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지? 왜 하필이면 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언니 신가물이야. 응? 많이 들어보셨지? 근데 그냥 그 소리 자체가 너무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이제 싫어. 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오는 내내도 또 그런 얘기를 들을 텐데 또 어디는 아니라고 할 텐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네, 언니. 너무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요 지금은. 우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치고 지치고 왜 울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언니가 이게 7, 8년 전부터 너무 세상 사는 게 너무 고달팠다고 지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사람한테도 당해야 되고 솔직히 돈으로도 당해야 되고 네. 지금 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신없이 살았어. 그리고 언니가 노력을 안 하고 산 사람도 아닌 걸로 난 보이거든. 언니가 살아보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야. 언니 마음 속에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쁘게 살지도 않았고 네. 어디 하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 해본 적도 없고 응? 나는 나대로 너무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는데 세상이 날 자꾸 배신해. 세상이 네. 나한테 등지려고 해. 응? 왜 난지 모르겠어요. 왜 난 나여야 되는지 그냥 신을 받아야 되는 게 왜 난지 다른 식구들도 많은데 왜 난지 그냥 그렇게 강한 사람도 못 되는데 왜 난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왜 나냐고 그냥 좀 잠깐이라도 제가 원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게 잠깐이라도 했으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나도 신의 제자고 언니 무당이지만요 나 또한 이 길 오는 게 처음에는 왜 나야? 내가 스무 살 때 알았어 언니. 나도 네.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사람들한테 자꾸 대이고 하는 삶이 언니보다는 덜 겪었어 사실. 그치? 스무 살 때 나는 알았으니까. 네. 근데 언니는 지금 38년 인생 살면서 나보다 18년이라는 세월을 그 세월을 더 살았고 더 많이 겪었잖아요. 정말 고된 삶을 살았는데 나 또한 역시 스무 살 때 내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었니? 그때는 아기가 없었지. 그때는 나 혼자였으니까. 왜 나지? 나 내 동생도 있고 내 사촌들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나지? 나는 아직 안 살았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나는 갈 길이 뭔데 왜 나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근데 이게 신이 한번 솟구치고 딱 들어오니까 언니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억울해갖고 언니 이래 본 적 있어? 억울해갖고 내가 정말 신이 있다면 나 여자입니다. 나 이제 스무 살입니다. 나 결혼도 해보고 싶고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싶고 애기도 낳아보고 싶고 나 여자로서 해볼 수 있는 거 해보고 갈랍니다. 진짜 신이 맞다면 나 그거 다 빨리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 근데 언니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일사천리로 그걸 다 해주시는데 3년 만에 딱 끊더라. 해줬잖아. 결혼도 했고 애기도 낳았어. 3년 만에 그걸 다 이뤄주셨는데 내가 그래도 무시를 하니까 우리 애기를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왜 하필 나예요 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 길 가겠습니다가 되더라고. 나중에는 우리 애기가 아프다 보니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언니. 진짜 나도 아직까지도 나 언니보다 젊어. 근데 이 길 오는 사람 치고 안 아픈 사람 없고 안 힘든 사람 없고 우리같이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내가 해야 돼요? 라고 질문 안 던지는 사람이 솔직히 없을 거야. 네. 그쵸? 근데 언니가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요, 네, 너무 많이 찼어.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야. 응? 지금 그래서 혼자 나와 살고 있는데 계속 그냥 몸이 너무 아파요. 얼마 전에도 그냥 이유 없이 장염에 위험까지 와서 지금도 몸무게가 갑자기 또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체력은 안 되고 밤 이 돈은 벌어야 되고 정말 저 지금 통장에 있는 거 500 얼마밖에 없어요. 진짜 돈이 진짜 없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일하는데 진짜 돈도 너무 없고. 언니가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안 가리고 안 해본 일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여자로서도 힘든 일 있잖아 언니. 여자가 하기에는 힘든 맞아요. 일 그런 일까지 나는 솔직히 다 했다라고 언니 마음속에서 지금 맞아요. 그러거든? 근데 돈 벌면 뭐하나? 나로 인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식구들로 인해서 나가는 돈도 많고요. 네. 어? 내가 봉이야? 라는 마음의 소리도 있어 언니. 맞아요. 식구들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솔직히 언니 가장 아니거든? 네. 근데 가장 노릇을 하고 살았대. 응? 식구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고 그건 너무 힘든데 엄마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근데 그렇다고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 차라리 집에 돈이 있으면 언니가 진짜 뭐 뒷받침이라도 돼서 네. 열받아서라도 뭐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야. 내가 너무 지금 언니한테 앉자마자 우니까 앉자마자 우니까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있어요. 언니 돈거리는 언니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언니 예를 들면 돈 빌려줘도 못 받고요. 언니는 받을 돈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리고 언니 이동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 건지 회사를 정말 옮겨야 되는 건지. 근데 회사적인 부분에서도 언니가 이동수를 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들어간 집이 그렇게 오래 돼 보이진 않거든 언니가 그 터에 들어간 지. 근데 그 터에 들어가서 언니가 너무 힘들고 더 고달팠어. 그리고 꿈도 자꾸 꾸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언니가 속으로 자꾸 뒤집어진다 그래. 어? 음식을 먹으면 속으로 자꾸 뒤집어지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그 집 터도 나는 그렇게 언니랑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는 이동을 하되 무속인이 말하는 신이 가득 찼어요 언니. 여기 어깨 쪽지에 언니가 이미 여기 많이 우리가 왜 신이 올라탄다 하잖아. 여기도 많이 아플 것이고 언니 가슴 속에 화기, 우울증 이 기복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언니 지금 사람들한테 되게 예민해 있는 거 알죠? 네. 솔직히 우리 같은 이런 데 와야지 언니가 속내 터놓고 울지 밖에 나가면 언니 사람들이 다 날 갖다가 뭔가 멸시하는 것 같고 나를 갖다가 비난하는 것 같고 그런 약간 이상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언니가 사람들한테 자꾸 원망 아닌 그 원망을 자꾸 이렇게 쏟거든? 그래서 구설시비도 좀 껴있는 네. 것도 사실이야. 지금 회사에서도 제가 너무 호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룹에 너무 데이니까 더 정들기 전에 내가 그냥 차단하자 이래서 더 이상 사적인 만남 가지지 말자라고 그냥 제가 끊었어요. 그니까 그 구설 시비도 언니가 너무 힘들 거고요. 네. 언니 잘 생각해야 돼. 물론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야 현실에서. 근데 그러면 돈도 없어.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이거를 잘 의논공론해서 진짜 여기 피해 완벽히 100% 피해갈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 그러니까 나처럼 진짜 자손이 있으면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애기만 살려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올 뭐라도 있으면 언니가 아마 이렇게라도 올 텐데 언니 혼자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고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네.
이렇게 다니다가 다니다가 진짜 계속 아니라는 말만 듣고 싶고 그렇게 듣고 싶고 그런 맘밖에 나는 안 들리는데 내 소견으로는 100% 피해갈 수 없고 언니 윗대 빌었던 분명히 계셔. 우리처럼 이쪽으로 계셨던 분명히 계시고 그게 어? 친가예요? 아니면 외가예요? 물가가 고향이신 분이 누구예요 언니? 바다 쪽은 어. 엄마가 전라도. 그치 나는 그 물가 용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와. 네. 그래서 그쪽 식구들도 다 몸수가 좋지를 못하실 거고 어? 네, 단명의 사주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식구들 자체가 언니가 지금 양가부리가 다 편안하지 못해. 응? 그리고 산소자락도 뒤집어진 게 또 보여. 그게 외가예요? 친가예요? 친가 쪽으로도 있고요. 외가 쪽으로도 있고 신명은 외가 중에서 더 많이 오게끔 남포의 용신에서 줄기가 네. 굉장히 세게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나도 아니에요 언니 걱정하지 마요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나 그 소리는 자꾸 안 나오고 그냥 언니 살아온 인생을 둘러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메이다. 어? 무당이 어쨌든 무당 또한 인생 팔자 자체가 언니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절대 없어요. 왜 이렇게 나보다 더 힘든 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읽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해주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자꾸 가슴이 먹먹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오시는 분들 치고서 풍파 없이 오시는 분 절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그동안에 38년 동안 살면서 너무 많은 순환과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언니 2년 세월을 넘지 말라 그러네? 응? 2년 세월을 넘지 말라 그러시고 분명히 언니가 이제 들었던 내용들 있지 언니? 내용 들었던 내용들로 그 토대로 언니가 마음의 중심만 잡아주시면 지금보다 금전의 고난은 덜 하실 거야. 왜? 마음을 먹어주기 때문에. 응? 집에서도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나도 언니 내림받고 3개월 동안 우리 집에 못 알렸어. 그냥 우리 4살짜리 꼬맹이 애기랑만 같이 나와서 있고 못 알렸어. 근데 100% 피해갈 수는 없어. 저 때문에 다른 가족들도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삼촌자 중에 삼촌이라고 하시는 그 어머니 학렬이나 아버지 학렬 쪽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삼촌이요? 그러니까 남자분. 직계 가족으로는 아직은 없어요. 왜 자꾸 삼촌자라고 지금 보이면서 그분을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가 자꾸 삼촌? 나오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 막내 삼촌인가? 그러니까 혼자 계시거든요 지금. 자꾸 삼촌자로 위험하다 그래.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그쵸, 거예요. 크게 다치시거나 뭔가 돌아가 이게 뭐 혼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언니한테 딱 보면 삼촌자로 조심시키라는 그 공수가 나와. 그리고 언니 절대 나쁜 맘 먹으면 안 돼. 어? 언니가 나쁜 맘 먹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어?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진짜 신의 제자가 돼야 될 사람들은요 절대 나쁜 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뭔가 보여는 주지만 그렇게 절대 안 돼. 몸 병신만 돼. 언니 알지? 어? 언니 마음 강하게 먹어야 돼. 응? 아 이사부터 가야 되는 게 맞구나. 근데 저도 이사하고 나서 계속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쵸? 가고 나서 더 안 좋아졌고 그 터 자체가 더 뒤숭숭해. 그리고 언니가 나온 지 따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재작년 12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식구들 사이에서 나온 거는 잘한 거예요. 왜냐면 집안에서 언니가 들어가 있을 때 마음은 식구 걱정은 하고 뭐는 하지만 사람들이랑 자꾸 트러블이 있고 자꾸 싸웠어. 싸워요. 그게 신싸움이야. 인간의 싸움도 싸움이고 인간으로서는 왜 나한테만 바라기만 바래 나도 힘들어 죽겠어 라고는 하지만 그게 신싸움이거든. 언니한테 나온 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건 너무 잘한 건데 그 터 자체가 언니랑 안 맞아. 그래서 거기 터 가고 나서 더 뒤숭숭하고 더 힘들어지고 힘들어졌어요. 돈도 이제 그치 더 받을 것도 못 받았다고 지금 그러고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갔다고도 그래. 그리고 언니 남자 만나지 마.
왠지 알아? 남자를 만나면 다 그지 같은 새끼만 만나. 네. 미안해, 내 욕해서 미안한데. 다 언니 마음속인가 봐, 개새끼들만 만나는데. 네. 어? 나를 갖다가 인간으로 봐주기를 커녕 언니 돈줄로 봐. 네. 알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언니한테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언니한테 장난질 치려고 하시는 분들만 있고. 네. 왜? 언니가 사람한테 정이 그립거든. 네. 그래서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언니가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네. 모든 걸 다 줘. 네. 그거 이용해 먹는 거야, 남자들이. 그래서 저 지금 정말 남아있는 돈 가지고도 마지막에 그 남자 분이 제 돈을 그렇게 빌려가놓고 지금도 계속 그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래는데? 못 받아. 걔는 왜 이미 빌려갔을 때 준 생각이 없었거든. 미안해, 언니 호구야. 네. 그 사람한테는 언니 호구라고. 저 진짜 지금 그냥 마음에 아 얘를 그냥 그래, 너 내 돈 가져가고 잘 살지 못해, 진짜야. 근데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건 그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받아. 그냥 더러워. 야, 너 먹고 떨어져. 네, 그 먹고 돈을 떨어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니가 그 돈을 마음속에서 줄을 잡고 있잖아? 그럼 언니만 더 괴롭고 더 비관 들고 언니만 더 힘들어져. 괴로워. 저는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아, 얘를 그냥 신고해야겠다. 신고할 가치도 없대. 그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는데? 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푼돈이고 언니한테 지금 언니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는 큰 돈이지만 네. 그렇게 그냥 펼쳐놓고 보면 큰 돈은 아니래. 그냥 소소하게 몇 번 가져갔나 봐. 아니에요. 아니야? 4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천 단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 언니한테는 큰 돈이지만 돈이네. 펼쳐놓고 보면 큰 돈이 아니래. 아니다. 어, 4천이고 뭐 이런 거 네, 아니잖아. 네, 네. 그러니까 걔 갚을 생각 없어요. 걔 아마 연락해도 연락 피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할걸? 네, 피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언니 인생 살으래 그냥. 앞으로 언니는 절대 돈거래 하지 마시고요. 네. 남자가 어느 남자가 들어와도 나를 갖다가 어떻게 꼬셔도 절대 금전으로 나가는 그런 거 하지 말래. 언니는 남자한테 돈 대주는 그 뭐야 네. 딱 돈 주는 순간 그 사람은 나한테 떠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남자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오잖아? 네. 그러면 그 남자는 아, 얘 나 등쳐먹으래구나 그러고 딱 잘라버려. 언니 진짜 내가 언니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건 세상 내가 해봤어. 세상 원망해봤자 나만 손해더라.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나예요? 라고 하면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떡하겠나. 내가 모르는 내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보지. 어?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어? 이렇게 앉아서 살리려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는 게 오히려 편하고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언니 몸 망가져. 누가 무당이 무당 하나 더 나온다는데 그럼 계속 무당만 늘어나는데 누가 다 신받으라고만 하겠어. 최대한 안 받게 하고 싶고 그쪽으로 방법이 있다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 아닌 것 같아. 응? 마음 진짜 강하게 먹어요, 언니. 언니가 나약해지니까 더 힘든 거야. 응? 언니 강한 사람이었잖아. 어? 남자들이 하는 일도 언니 마다하지 않고 다 했던 어?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 그 욕심 많고 어? 강한 사람 어디 갔냐. 안타깝다 그래, 지금. 근데 있잖아, 이 말은 하시네. 네가 서러운 만큼, 네가 서럽게 당한 만큼 내가 길 열어주려왔다 라는 말은 한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뭐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풍파가 오는 거고. 맞아. 그거는 맞아. 나도 근데, 못 받아들였어 언니. 그냥 우리 애기가 아프고 우리 애기가 정말 그 희귀병에 걸리기 직전까지 가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애기만 살려주세요. 제가 더 이상 거스르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왔어 나는. 근데 언니는 자손은 없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식구들 좀 살려주세요. 는 할 수 있잖아, 언니. 그치?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응? 어, 어떡해. 이제 그냥 이제 무서운 거는, 가족들한테 피해가는 게 너무. 근데 피해라고 왜 생각해? 왜 그게 피해야? 그냥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면 언니 네.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응? 피해 주는 게 어딨어? 응? 언니가 흐지부지 살고 인생 막 살았다가 돼도 안 되고 어? 뭐 전보러 갔더니 내림해야 된대 무당 돼야 될 사람이래 그래서 야 뭐 되는 일도 없는데 무당이나 해먹자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피해를 줘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언니 지금 자존감 굉장히 낮아 있거든 근데 그거 언니 스스로 만든 자존감이야 알지? 내 자신을 언니가 너무 깎아내리고 낮추고 살았어 언니나 나나 자신감 얻어야 돼. 응? 아, 근데 예쁘신데요. 언니도 예뻐. 언니가, 어? 뭐, 언니가 겉으로 이렇게 내가 자신감 없이 이러고 다니면은 더 그렇게 보이거든? 살이야 빼면 돼. 네. 다 울었어? 앉자마자 우니까 내가 당황스러워 가슴은 먹먹한데 그럼 제가 받으려야 되는 게 할머님이신 거예요? 근데 언니 신의 제자는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고 네. 무당들이 뭐 이렇게 상호처럼 뭐 선녀가 있으면 선녀만 모시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 각기 신명들이 다 오시고 그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다 달라 근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네.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를 네. 사장님!